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안녕 친구들, 오늘은 구원에 대해 OX 퀴즈를 풀어볼까? 퀴즈하면 저죠. 얼마든지 내주세요. 다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정답! 정답은 X! 이건 실수!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아까 실수였어요. 이번에 자신 있다고! 정답은 X!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 믿음이 선수 이번에도 틀렸네요. 바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정답! 정답은 O! 오호, 이번엔 둘 다 맞췄구나. 구원은 내 노력이나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 아니, 나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토록 죄와 멀어지기 힘든 거지? 아, 괴로워! 믿음이 무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거지? 내가 믿는 것 아닌가? 너희는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저만 봐도 구원과 온전한 순종은 꼭 같이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우리 모두는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이란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어볼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시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네요. 믿음이 정말 놀라운 선물이네요. 맞아, 믿음은 놀라운 선물이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있는 소요리 문답 86문을 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아, 믿음은 예수님에게만 기대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네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구원받은 너희가 죄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주겠니? 네, 그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할 거예요. 죄를 짓게 되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게요. 그래, 그래. 선물로 받은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한다. 정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번, 스스로 속이는 사람. 2번, 스스로 자신감 있는 사람. 3번,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정답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나요?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